광화문 앞 고풍스런 6조 거리 내력. 문학박사 박경룡의 서울역사문화 64. 경복궁 건설 후 거리 조성. 세종대왕신문 박경룡 자문위원의 글입니다. 조선은 한양천도 후에 경복궁을 완공했다. 이후 의정부와 육조 등 중요한 관하는 모두 광화문 앞에 좌우에 건설하였다. 오늘의 세종로 거리를 육조 거리로 부르게 된 연유다.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말하는데 대개 고려시대의 제도를 따른 것이며 지금 정부의 각 부처와 같이 국가 주요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 육조를 그 직무 성격에 따라 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으로도 불렀다. 육조 거리는 일제가 1926년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우면서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로 바뀌었다가 2009년 8월 1일에 광화문 광장이 개장되면서 83년 만에 일부나마 복원되었다. 태조실록에 보면 1395년 태조사에 경복궁이 준공된 사실을 적고 정문 좌우쪽에 의정부, 상군부, 육조, 사원부 등 각사의 공예를 분열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육조 관하의 청사는 경복궁을 지은 후에도 2에서 3년의 시일이 걸려 준공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 왕조실록 기사에 보면 궁궐을 지은 후에 궁성을 쌓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왕궁인 경복궁을 두른 궁성을 쌓은 것은 1398년 봄부터였으므로 궁성 남문 밖의 자리하였던 각 관하의 왕궁 역시 궁궐의 준공과 거의 때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육조 등 각 관하의 건설이 왕궁, 도성, 궁성 등 중대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던 만큼 실록에도 그 건설 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기록은 따로 보이지 않았다. 한편 1398년 4월에 태조 이성계는 신도 8경을 그린 병풍 한벌식을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영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조선 왕조의 개창에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던 삼봉 정도전이 지은 신도 8경시에 열서 성공의 풍경을 표현한 것을 보면 1398년 여름까지는 경복궁 앞의 여러 관하 건물이 보기 좋게 이루어지고 육조 거리도 매우 정결하게 꾸며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초의 학자로 대제학을 지낸 양촌 권근은 새로 이룩한 육조 거리에 아름다운 풍경과 많은 인재들이 모여 태평성세를 이룩하던 모습을 줄같이 곧은 긴 거리 넓기도 한 것이 별들이 둘려있듯 여러 관청 벌려있네 라고 찬미하였다. 그리고 이들 육조에 관하는 처음 지을 때 축대가 없었기 때문에 태종 17년에 이조판서 박신의 건의에 의하여 돌을 실어오고 병조의 보충군을 시켜 돌로 청사 주위를 둘러싸아서 견고하고 안전하게 하였다. 또 육조 약방을 따로 설치하여 의원을 배치함으로써 관원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